당신의 대표 과일, 먹으면 미인이 되는 과일, 뭔지 아시나요? 바로 사과인데요. 이 사과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. 궁금하시죠? 오늘도 반가운 얼굴 김성국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과인데 이게 요즘에 그렇게 비싸다고요? 엄청 비싸죠, 지금. 이거 네. 얼마게요? 보통 하나에 1,000원이니까 3,000원 정도 하겠죠? 틀렸어. 얼마예요? 5,000원. 거의 두 배네요. 네, 두 배. 엄청 비싸더라고요. 네. 왜 비싼지 알아요? 왜 그렇죠? 레디삐. 네, 뭔가요 그게? 아, 이거 풍자. 자, 예, 대답하시죠. 레디삐. 이게 네.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태풍이 불었었어요, 한번. 네. 사과는 4월에 꽃이 피고 10월에서 11월에 그 수확을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낙과가 많이 생겼거든요.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. 그렇군요. 네. 건강에 좋은 사과라고만 알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우리가 과연 100%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? 사과에 대한 진실 김 기자가 확실하게 밝혀줄 겁니다. 한번 물어볼까요? 자,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하고요. 밤에 먹으면 독이라는 소문이 있어요. 그 누가 그러던가요?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. 네. 그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.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합니다. 애매하죠. 왜냐하면은 이게 위장이 좋은 사람에게는 아무 때나 먹어도 금이에요. 왜냐면 이게 그 위액을 그 촉진시키는 그런 성분이 사과에 들어있거든요. 네. 그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상당한 그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죠. 속에서. 독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저 같은 사람은 밤에 자고 자기 전에 먹어도 끄떡 없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뭐 아침, 밤 그 문제가 아니라 위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. 자, 그러면 사과 껍질에 끈적끈적한 물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농약이라는 소리도 있거든요. 농약이 아니에요. 저도 농약인 줄 알았는데 네. 그 이게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과당입니다. 과당. 과당이요. 예, 그 이 과당 때문에 이 껍질에 이렇게 막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게 만져지는 네. 거거든요.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. 누가 있나요? 그 농촌진흥청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팀장이 있습니다. 김용길 팀장이시죠? 어떻게 알았지? 유명하죠. 그 대변인실에 그 네. 팀장이 머리는 벗어졌어도 네. 상식 이상의 그 벗어나는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. 네, 네. 그럼 믿어보고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꿀사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정말 꿀이 들어있는 건가요? 잘라보면 막 과즙이 이렇게 막 나오죠. 네, 투명한 게 있어요. 투명, 그 끈적끈적해가지고 네. 이게 그 천연 과당이에요. 그 솔비톨이라고 이제 그 성분 때문에 이게 맛이 단 거예요. 네. 햇빛을 많이 단 이렇게 받는 과일일수록 달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제 그 사과도 그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사과가 그동안 먹는 걸로만 존재했던 게 또 아니더라고요. 뭐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? 그렇죠. 아, 우리 쉽게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그거 유명하죠. 네, 뭐 때문에 그랬어?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.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과학의 법칙을 발견했거든요. 네. 그 예전에 빌 헬름템이라고 알아요? 비렐름테 화살 얘기하시는 거죠? 그렇죠. 그 예. 화살, 그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그 스위스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지배를 받았을 때 네. 비렐름텔이 성주 앞에서 아들 세워놓고 아들 사과 머리 위에 올려놓고 명중시키는 이라고 했어요. 네. 이게 그 나중에 스위스의 그 자유와 독립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. 네, 그렇죠. 네. 그것도 뭐 있냐? 스피노자, 네덜란드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. 그 나 이 세상 다 없어지고 무너져도 사과 한 그루 심고 죽을랍니다. 네,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어. 이죠. 잘하네. 영리. 그 양반이 기후 변화를 미리 염두에 두고 그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네.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사과는 네. 약 4,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. 정말 오래됐어요. 오래됐죠. 네.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의 그 코카서스 산 북부 여기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그 비단길을 따라서 동쪽으로는 중국, 왼쪽으로는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. 네. 우리나라는 한 17세기 정도 그 조선시대에 이제 사과가 처음 들어오게 됐죠. 네. 전 세계 63개국. 그러니까 500헥타르에서 재배되는 양이 한 해에
한 7천만 톤이 생산이 되고 어마어마합니다. 있죠. 네. 교역량은 한 800만 톤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야 네. 뭐 1%나 하면 많이 한 거예요. 전 세계 이제 하는 거는. 네. 그 또 있어요. 네. 그 요거 사과 한번 여기 있는 식구들 먹어보게 한번 여덟 조각으로 한번 잘라보세요. 제가 칼을 또 갖고 왔어요. 아 예. 칼을 지니고 다니세요? 아 제가 무서운 놈입니다. 네. 자, 뭐 보통은 사과를 먼저 기절시키고요. 이렇게 하고 언제 했잖아요. 내일을 막 기구해가지고. 아니 인내력이 없으세요 왜? 아이고. 제가 좀 빠른 놈입니다. 이렇게 해서 네. 못 먹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네. 항상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와요. 무기가 또 있어요. 이거 무기가 아닙니다. 네. 이게 뭐냐면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제가 한번 보여줘야지. 네. 이 사과 이 식구들 1초 만에 제가 먹여보겠습니다. 네? 1초 삽니다. 자, 봐요. 하나 둘 셋. 봤죠? 여덟 조각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. 어? 봤죠? 나 이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. 사과 정말요? 먹고 싶으면 말씀하세요. 제가 다 8명만 대고리면 바로 잘라낼게요. 보니까 농진청에서 나왔어요. 농촌진흥청 네.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의 과수과에서 네.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깎아먹을 수 있게 어? 이런 기구를 개발을 한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과일로서의 사과뿐만이 아니라 과학, 환경, 문화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? 이번 시간으로 건강도 챙기고 아름다움도 챙기고 덤으로 지식까지 챙기는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